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가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상업화 준비 착수 소식이 나왔죠. 오전장에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선물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0.08% 소폭 이제 약보합세 흐름 정도이고요. 오늘 오전장에 이제 수급 상황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까지 해서 같이 이제 매도 쪽에 좀 나서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매수 흐름이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이제 거래소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 투신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일단 매도세가 좀 팽팽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종목수가 이제 상승 종목수보다는 압도적으로 지금 어떤 많은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관련해서 이제 오전에 나왔던 기사를 좀 보면요,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상업화 이번 유증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3,200억대 이제 유증에서 일정 금액의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금 수요도 있었는데요. 자, 상업화 업무 협약 관련되는 MOU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인허가 이제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리보세라님의 생산 준비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100% 이제 계열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HLB 생명과 HLB 제약, 리보세라님의 생산, 판매, 유통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골자를 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박재영 그 HLB 제약 그 대표죠.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HLB 제약은 이제 본래 시트리죠. 시트리가 이제 메디포럼 제약으로 있다가 이제 하면서 뭐 경영진들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 그분이 그대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분은 이제 김동건 이제 대표입니다. 전문 이제 경영인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하버드 출신의 이제 뭐, 법학을 전문하셨던 분이고, 맨 오른쪽에 계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용의 이제 HLB 생명과학 이제 대표죠. 본래 이제 HLB 쪽 있다가 이제 HLB 생명과학에 가셨는데, 이분은 좀 스펙이 화려하세요. 예, 서울대 이제 약대 출신으로, 해외에서는 이제 뭐, 그, 머크 쪽에도,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 쪽에서도 있었고, 18년 동안 뭐 신약 개발을 경험이 있으신 분이죠. 국내에 들어와서는 뭐 엔지컴 생명과학이라든지 대웅제약에 뭐 있다가 지금 HLB 쪽으로 합류를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수장들이 지금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대포하고 이제 이 하상으로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리보세라닌, HLB가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HLB 생명과학이 그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에도 일부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HLB 제약은 이 생산 시설이 있으니까 이제 신약 관련되는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요런 이제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해왔는데, 이번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 상업화에서 이 시스템을 구동하면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제 의미에서 이제 MOU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일 나왔던 부분들은 FDA에다가 이제 프리 NDA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이야기 나왔고, 매일 이제 이런 기사들을 낼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증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유증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일정 어떤 라인 정도에 있다가 이제 뭐 에스모 학회가 이제 한 3주 정도 내외 정도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에 좀 우호적인 인포메이션을 계속 이제 내는 차원의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뭐 결국은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위암 당시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도 뭐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하고 지금하고도 뭐 대잡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차별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2019년도에는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가 통계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간암도 이제 그에 이제 3분기 4분기 때 이제 캄넬리주맘과
그 삼성 관련되는 허가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이제 통계적 위성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유상증자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리엔데이라든지 예, 9월 달 이후에 선양 남성 관련되는 프리엔데이 그리고 HLB의 그 40% 넘는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본래는 이제 이 8월 달 뭐 9월 달에 탑라인 발표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좀 미뤄졌죠. 아무튼 시장의 하두는 이 9월 초에 지금 가 있고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 호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어떤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그냥 호재였다가 이제 반사이익 기대 관련되는 부분이 높았죠. 이 머크라든지 에자이가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결과가 좋지 못하면서 이제 경쟁 부분에서 조금 이제 탈락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으로 HLB와 항서제약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주가가 이 8월 달에 좀 반영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고 이 베스트 인 클래스와 이어지는 선양 남성암의 퍼스트 인 클래스까지 뭐 최종적으로 이제 NDA 신청하고 이제 FDA에서 어떤 결정이 되냐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이렇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사상 최초로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동시에 허가 물질로 이제 보유하게 되는 HLB가 되면 사실은 이제 글로벌 어떤 제약사들도 빅파마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좀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어떤 암이든지 간에 하나가 이제 제대로 좀 나오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의 확장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어떤 부분인데 그 결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소식까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계열 각사들이 이번 이제 MOU를 통해서 FDA를 필요해서 식약처에다가 빠른 이제 인허가 진행은 물용하고 리보세라닌 관련 생산을 위해서 원료 수급이라든지 설비 확충 행정 절차 진행을 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뭐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김동건 HLB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간암이 저기 예후가 다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죠. 선양 남성암도 그렇고 그 5년 생존율도 떨어지고 특히 선양 남성암 같은 아예 이제 표준 치료제도 없는 어떤 상태였는데 이 데이터가 둘 다 이렇게 괜찮았기 때문에 허가에 거의 건접한 수준에 회사는 뭐 거의 성공한 수준이다 이렇게 자평까지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서 이 상업화 준비를 통해서 이 약물이 이제 개발된 거하고 이제 팔리는 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경제성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이 뭐 기업 가치 어떤 증가는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회사가 리보세라님을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좀 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이 이제 정소혜 대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어떤 경험이 있으신 예전에 뭐 LLM 쪽에도 있으면서 RNA 관련되는 부분도 경험을 하셨고 브리스톨 마이스케어라든지 다케다 제약에서 신약 개발에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FDA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문 인력으로 지금 이제 엘레바 테라피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만반을 다해서 해서 프리엔데이 과정에서 또 조만간 나오는 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회에서 어떤 결과 데이터 이후의 어떤 과정들도 빠르게 신속하게 준비되어서 예, 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16일부터 이제 10월 20일까지 청약이 금지되는 이제 공매도 거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이제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뭐 정자 참여가 금지된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증 발행가는 여전히 이제 아직 이제 1차 발행 예정 뭐 2차 발행해서 최종해서 어떤 가격에서 이제 가중평균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정 발행가는 일단 34,000 때 있죠. 그래서 에스모 학회의 어떤 결과를 보고 이제 기존 주주들이 이제 청약을 보통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질문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ESMO에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한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제 그 유상증자 정권신고서에 나오듯이 자금 조달을 뭐 보통 바이오 회사들은 필요하니까요. 특히 2상 3상을 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은 필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자본 수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가치가 이제 올라갔을 때 보통 유증을 합니다. 뭐 삼자 배정을 하든 뭐 채권 발행을 하든 어떤 데이터의 어떤 확정을 가지고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상대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올라갔을 때 아니면 아예 이제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낮았을 때도 장기로 보고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업화 전 단계에서 어떤 이제 유증 어떤 자금이니까 이왕이면 이제 데이터가 좀 좋은 상태에서 주가도 올려진 상태에서 자금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도 뭐 참여할 때 이 장기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원활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겠죠. 아, 본래는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그런 순서로 하는 거하고 이제 이거는 결과를 앞두기 전에 이제 이 발표를 먼저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의 대부분은 내년도인데 지금 이제 이 점에 한 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저라고 제가 만약에 경영자 입장이라면 이사회를 한다고 하면 결과를 보고 하자.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 너무 결과가 좋아서 뭐 주주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가 어찌에 따라서 모르니까 지금 결과 상태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입장에서 뭔가가 일단 좋은 쪽과 나쁜 쪽을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일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차트 상황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좋은 쪽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가가 한 4만 5천 원대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밑단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뭐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그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가격대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단기 추세 지표를 나타낸 파라볼릭자는 이제 일단 다시 캔들 위로 올라가서 하락 추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ADX 지표를 봐도 지금 이제 하락의 커브가 좀 이제 그 추세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 이제 추세의 어떤 강도는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심하게 이제 뭐 급하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크나 크게 이제 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장중에 어떤 수급에서 보면 프로그램 쪽은 지금 이제 외국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매도 쪽에 지금 있다. 근데 이제 세게 뭐 미는 어떤 이제 매도도 아니고 밑단은 오늘 이제 오전장에는 41,700원이고 윗단은 이제 45,000원대가 이제 저항의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어떤 이제 거래량과 가격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45,000원을 잡느냐 4만을 잡으면 사실 이제 유증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커지죠. 왜냐하면 34,000원대인데 4만을 이탈된다면 유증에 대한 어떤 그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 이제 유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5,000원 그 다음에 아무리 못해도 4만원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4만원 위에 논다는 말은 ESMO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유증의 어떤 부담이 있는 어떤 가격권이고요. 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ESMO의 어떤 기대감이 높았을 때는 4만원 5천원 위에서 논다는 거죠. 가격대가. 그 부분을 확인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추초까지 이제 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어제는 이제 거래량이 좀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오전장의 흐름은 이제 전일보다는 거래량을 일단 줄여서 지금 이제 흐름이 분봉상으로도 일어났고 이제 수급상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 어떤 이제 플랫형 조정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잡아주느냐. 이게 이제 ESMO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결과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유증에 대한 어떤 그 후유증을 좀 극복하면서 윗단에서 놀 거냐 아니면 이 결과를 보고 이제 뭔가 또 이제 주가의 어떤 변곡점이 나오느냐 요게 이제 사실 갈림이 한 3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 이제 뭐 정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문의를 문자로 하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